포인트 25 자료의 표현 가겠습니다. 비트라는 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약자요. 바이너리 두 개의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디지트 그러면 수거든요. 결론적으로 바이너리 디지트는 두 개의 수. 이거 여러분들 빈나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바이너리는 두 개, 디지트는 수. 결론적으로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고 두 개의 수. 결론적으로 0과 1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요. 한 번은 0, 한 번은 1. 그러니까 한 칸에다가 0을 나타내는 거나 1을 나타내거나. 그래서 그 한 칸은 1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모 한 칸 크기로 따져서. 그러면 이 비트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컴퓨터가 자료라든가 이제 정보라든가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단위 또는 최소 단위 이렇게도 불러요.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니블이라는 거 NIBBLE 니블이 사전적인 의미가 소량, 작은 양 또는 야금야금 우리가 씹어먹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니블은 몇 비트로 구성되냐면 4비트로 구성이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니블은 4비트. 그래서 2의 4승 그럼 16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블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표현은 16개예요. 왜? 4비트니까.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니블이 몇 비트인지 기억이 순간적으로 나지 않으시면요. 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니블의 니자 살짝 보면 4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썰렁하죠.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니블 생각 안 난다? 니자가 이게 4자랑 비슷하네. 맞아요. 4비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비트 최소 단위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그 다음에 바이트. 바이트라는 거는 바이너리 텀의 약자 텀 T-E-R-M 그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라는 거.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예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라는 거고 1바이트는 결론적으로 아까 8비트 그러니까 2의 8승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2의 8승 256개 이렇게요. 2의 4승은 16 2의 8승은 256 이렇게 바이트.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영어 한 글자는 1바이트가 필요하고요. 한글 한 글자는 2바이트가 필요해요. 한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 한 글자를 나타낼 때는 2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우리 컴, 활 그러면요.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4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한 글자당 2바이트씩 먹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그래서 비트 바이트 니블은 잠깐 빼기로 하고 비트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가겠습니다.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단위예요. 요 2급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아까 니블도 4비트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조심하시고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워드예요. 그래서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얘네들은요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단위 처리하는 단위예요.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니블은 잠깐 생략하기로 하고요.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니블은 4비트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비트바이트 워드 결론적으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 거예요. 비바워 외우셔야 됩니다.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비바워 니블은 4비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드 가겠습니다. 필드인데요 얘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무슨 소리냐면 필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표를 작성하고 싶어요. 엑셀로.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해요? 성명, 학년반 번호,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제목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타이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학년, 반, 번호, 성명 그런 것들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체수 단위가 필드고, 그 다음에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고, 필드를 다른 말로 항목이라고 해요. 아이템, 항목을 영어로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ITEM, 아이템. 필드는 다른 말로 항목. 그러면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외우셨죠? 비바워, 그 다음에 필드,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필드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레코드가 됩니다. 레코드는 필드가 모여서 구성되는데, 그 필드는 연관된 여러 개의 필드예요, 당연히.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레코드. 그래서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로 구분을 한다. 요 정도로만 좀 알고 가시고요. 레코드, 필드, 레코드. 그래서 필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열의 개념이에요. 열. 레코드는 행의 개념입니다. 행.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이제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필드는 열. 레코드는 행 단위예요. 행. 그럼 비바워, 필레, 비바워, 필레, 비바워, 필레, 필레, 또 필레. 그럼 또 여러분들 또 그거 생각하시죠? 금연하셔야 됩니다. 비바워, 필레,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비바워, 필레, 필레, 필레. 여러분들 오늘 요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워지셔야 돼요. 비바워, 필레. 그다음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됩니다. 파일은, 파일이라는 건 우리 컴퓨터의 기본 저장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다라는 거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 파일. 얘는 마찬가지로 필레, 파. 그래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예요. 비바워, 필레, 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파일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거죠. 당연히 상호 관련된 파일이고, 그래서 파일들을 모아서 완전한 정보로서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거,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비바워, 니블은 빼고요. 비바워,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그 다음에 필레, 필레, 필드, 레코드, 요 순서도, 구성되는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비바워, 필레, 파데, 파데, 비바워, 필레, 파데, 비바워, 필레, 파데. 우리가 자출할 때도 제가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한 30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외우셨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출 강의 안 듣고 우리 핵심 강의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비바워, 필레파데, 비바워, 필레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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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 필레, 파데, 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비바워, 필레파데. 그리고 각각의 의미, 특징 잘 하셔야 돼요. 비바워, 필레, 파데.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가겠습니다. 마이닝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이닝,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캐다, 채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럼 뭘 찾아요? M-I-N-E, 마이닝, 광물 또는 지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찾아내는 게 뭐라고요? 마이닝, 마이닝.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네, 자료의 표현
비바워 필레파데, 비트 바이 두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니블은 몇 비트? 4비트.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앞으로 가서 말씀드릴게. 이 비바워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물리적인 개념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필레파데 이거는 아까 필드가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레파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비바워는 물리적인 개념, 필레파데는 논리적인 개념. 필레파데 이렇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바워, 필레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워, 필레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 마치겠습니다.